한국에는 TV하고만 얘기해요. 옛날에 그 혼자 살 때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야, 컵 잘 있었어? 혼자 말이 너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아요. 그냥 편해. 우리 혼자가 좋다는 경미 씨.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른가 봅니다. 나는 혼자 사는 걸 강추하지는 않아. 그게 뭐냐? 그냥 나는 가족과 함께 정말 그냥 단란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나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. 그래? 뭐든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재미가 계속 갈까? 혼자 사는 재미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거 해야 되는데. 가정을 꾸려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.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경미 씨. 간소한 살림살이. 그녀의 집은 배우들이 연습실로 쓰기도 한다는데요. 어서 주세요. 이게 의외로 칙칙하고 편해요? 네. 외롭지도 불편하지도 않다는 그녀. 귀뚜라미. 이런 게 제일 무서워요. 혼자 벌레. 20살 어린 나이에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했던 그녀. 하지만 15년 후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이혼만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그냥 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살 수 있을 거야. 그런 생각이었죠. 무슨 나는 이혼하면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 후련할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원했던 거를 정말 원했던 이혼을 했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힘듦으로 다가왔죠. 외로운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혼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. 사실 외로움보다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. 제 나이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이혼했다라는 거 자체부터 편견인 거고 왜 이혼했을까 해서 이제 저희 자는 뭐 이상할 거야 성격이 뭐 그렇다거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지 모나게 해서 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마저도 없어지면은 그땐 정말 비참하겠죠. 진짜 혼자가 되겠죠.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.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집. 주부의 손길이 느껴지는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? 안녕하세요. 37살 이기련 씨. 그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. 한눈에 봐도 잘 정리되어 있는 물건들. 그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청소하는 것보다 정리와 수납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.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 살면서 생기죠. 나중에 혼자 더 오래 살면 또 더 생길 것 같고요. 종류별 접시와 그릇부터 다양한 양념의 잡곡까지 여느 가정집 못지 않습니다. 도마가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? 네. 도마가 이게 사람들이 알기는 특히 이렇게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네. 도마를 저렇게 종류별로 잘 안 해놓으시거든요. 네. 근데 도마가 이게 종류별로 해놓지 않으면 조금 위생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. 냉장고 안엔 장을 봐야 할 재료 목록과 빨리 먹어야 할 음식 목록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. 게다가 냉장고 안에 있는 내용물의 위치까지 적혀 있는데요. 이게 냉동실에 뭐가 들었는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무조건 쌓아두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냉동실이고 냉동실 문짝. 그래가지고 뭐 들어있는지를 적어놓은 거예요. 찾기 쉽게요. 이게 냉장고가. 이게 다 12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 저절로 생긴 살림 노하우라고 합니다. 여기가 마른 고추, 떡, 냉동 딸기, 네. 그리고 여기는 국물 낼 수 있는 재료요. 네. 다시 멸치와 다시마고요. 주부 같아요. 아니요. 이게 버리는 게 많으니까 네. 이게 모르고 있으면 버리는 게 제법 많아요.
누구예요? 이거요?